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쳐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그 외에도 북한의 여러 지령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대낮에 간첩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동가라는 이 일당이라는 게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이 간첩들이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유를 불만하고 사죄를 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예. 구치장. 네. 뭐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네. 여러 가지 이 지령들이 오고 갔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나중에 이게 얼마나 증거로 확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충북동지회라는 이 그 활동, 그러니까 충북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4명의 활동가 중에 3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그 3명이 구속된 사유가 뭐냐면 북한의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하달받고 달러와 같은 이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활동 보고를 북한 측에 했다.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행위이고 간첩활동이거든요. 이런 혐의로 지금 4명 중에 3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간첩활동을 한 거 아니냐? 엄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충북 동주의 그 3명이 지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 그 선대위에 이 특보로 활동한 일이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현 정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 측에서 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보를 했던 사람과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은 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첩보 영화 같아요. 만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첩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왼손에 뭘 들고 있고 오른손에 뭘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마트에 중국에 있는 마트에 그 사물함에 가서 그 공작금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영화처럼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인데 간첩이냐라고 네. 하실 시청자들 계시겠지만 최근만 하더라도 2007년도인가요? 1심의 사건과 그 2011년대 왕재산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이번에 충북 활동의 동지의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여전히 현재에도 간첩 활동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단 드러났는데 주로 이제 북한에 보면 문화교류국이라고 해서요. 노동당 산하에 225국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왕재산 1심의 사건도 똑같은 바로 이 여기서 대남 공작 활동을 펴왔고요. 거기에 있는 동일한 인물들이 이번에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접선을 해서 중국 접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 생수를 한쪽에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들고 있다라는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또 자금 거래 같은 경우도 주로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어떤 보관함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 놓으면 그걸 이제 일정에서 가져오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요. 2만 달러씩 정도에 해 왔는데 이번에 이 활동가 중에 한 명이 2만 달러 중에서 1만 달러를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거를 또 북한에다 보고를 해서 북한에서는 진상을 조사하라고 또 연락이 오고 이게 연락이 옛날에는 주로 옛날 이제 보시면 단파 방송 같은 걸로 뭐 지령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해서 이 JPG죠. 즉 그림 파일 같은 걸 보냅니다. 그걸 보내면 받아서 해독을 하면 바로 문자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예. 이제 지금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아마 10여 년 전부터 북한과의 어떤 간첩들의 어떤 이 활동 통로는 주로 글로벌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관계와 또 USB를 통해서 증거를 다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정치권에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이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모릅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사회 전복일 테고 나중에 혹시 그 전쟁이나 이런 것이 벌어진다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축소안에, 연기안에, 중단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일단 시행은 하되 병력을 최소화하는 하도록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